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다시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작업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단 두 가지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클립핑 마스크랑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에요. 이름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새 파일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지금 사용한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표를 선택해서 클릭해서 원하시는 글씨를 넣어주세요. 컨트롤 엔터로 마무리. 저는 스테리의 약자를 넣어줬고요.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키워줍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미지가 튀어나올 부분을 생각해서 글씨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핑 마스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클립핑 마스크는 이미지가 있고 어떠한 모양이 있을 때 모양에만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클립핑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립핑 마스크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일단 규칙이 있는데요. 이미지가 글자보다 더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모양이 되는 프레임은 더 아래쪽에 있도록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글자가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꺾인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모양에만 이미지가 보여지게 클립핑 마스크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할 차례예요. 여기 거북이가 튀어나온 모양을 레이어 마스크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한 장 복사를 할게요. Ctrl J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죠. 자, 그러면은 레이어 마스크는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됐느냐. 여기 레이어 패널에 네모난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서 검정색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지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검정으로 칠한 부분은 이렇게 안 보여지게 되고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칠해주게 되면은 이미지가 다시 보여지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거북이 얼굴 부분 그 부분만 보여지게 하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브러쉬로 칠하면 지금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마스크는 연습한 거는 지워줄게요. 튀어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거북이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쉽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영역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의 눈을 잠깐 꺼주시고요. 그리고 툴을 라소 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튀어나올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눈을 다시 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다시 눌러볼게요. 거북이 얼굴이 글자를 뚫고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검정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 검정으로 선택하시고요. Alt, Delete 눌러서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립핑 마스크의 글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만약에 S를 A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타입 툴로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터졌을 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검정이나 흰색으로 색깔을 바꿔 가시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멋진 작품이 빠르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진을 이용해서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클립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